안녕하세요. 블루투스 단뉴스의 주민영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도 6호선 3번간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지하철 방송 달리는 TV 블루투스 6호선 3번간인데 오늘도 인터뷰해 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제 옆에는 멋있는 남성분이 휴대폰으로 열심히 뭔가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동 중에 이동 중에 어떤 걸 하고 계셨어요? 핸드폰으로 만화 보고 있었어요. 아, 만화 애니메이션이요? 네. 아, 지금 쓰고 계신 휴대폰이 요게 뭐죠? 갤럭시 A. 아, 갤럭시 A요? 갤럭시 A로 동영상 보시는 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동영상 볼 때는 괜찮은데, 예. 다른 거 할 때는 좀 안 좋아요, 핸드폰이. 어떤 거 불편해요? 인터넷 하다가 갑자기 3G가 끊기는 정도 많고, 예. 핸드폰이 너무 과열돼서, 예. 좀 맥 걸리는 현상이 많아요. 아, 그럼 지금 쓰신 지는 꽤 오래 되셨겠네요?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아직 약정은 1년 정도 남아 계시고. 네. 아, 그러면은 동영상 보실 때는 이렇게 네. 파일을 옮겨가지고 직접 담아서 보시나요? 네. 아, 컴퓨터로 다운받았어요. 네, 컴퓨터로 다운받았어요. 그러면은 별도로 인코딩은 하시나요? 네, 인코딩도 따로 해요. 인코딩 스마트폰에 맞게. 네. 네. 그러면은 무인코딩으로 보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네, 무인코딩으로는 아예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돼요. 아니, 갤럭시 A가 나오지 좀 오래됐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이동 중에 주로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편이신가요? 동영상 보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검색도 쓰시고. 네. 그러면은 지금 동영상 보실 때 뭐 화면 크기는 뭐 적당하신가요? 네, 화면 크기. 아, 요즘 뭐 더 큰 스마트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굳이 네. 필요는 못 느끼시고. 예. 그러면은 사실 인코딩 하시는 게 그냥 제일 불편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켜놓고 밤에 컴퓨터, 켜. 네. 켜놓고 미리 다음날 보실 영상 인코딩 해두시고. 네, 그러면 되니까. 제 검색은 주로 어디 거 쓰세요? 네이버. 아, 네이버에. 네. 네, 요즘 광고 많이 하는 네이버에 쓰시고. 그러면 페이스북, 뭐 트위터는 따로 안 쓰시나요? 네, 트위터는 잘 안 해요. 안 쓰시고 페이스북을 더 많이 쓰시고. 네. 그럼 페이스북은 뭐 모바일 쓰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아, 제 핸드폰이 좀 페이스북 할 때 예. 로딩도 길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긴 한데. 아,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시고. 네. 그러면은 다음에 휴대폰 바꾸시면 뭐 또 더 고생을 네, 찾으실 건가요? 네, 당연히. 그러면 뭐 더 빠르고 LTE나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시고. 네, 근데 아직은 핸드폰 살 생각이 없어서. 예. 나중에 바꿀 때쯤 되면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걸로. 한이 맺혀서. 예. 아, 그러면 혹시 뭐 갤럭시 A에서 좀 느린 거 말고 뭐 기존에 뭐 업그레이드나 뭐 쓰시면서 뭐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 사항 같은 거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세요? 아, 뭐 이렇게. 원래 프로요에서 진저브레드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핸드폰 기종 자체가 좀 예. 안 좋다 보니까 그걸 해도 그렇게 많이 큰 변화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런 거 새로 새 버전 네. 업데이트 계획도 나왔잖아요. 네. 갤럭시 A 쓰신 지 1년 정도 됐는데 업데이트가 네. 지금 대상에서 안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좀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네, 그런 건 좀 아쉽긴 한데 예.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삼성에서 그렇게 그러면은 일단 아직 핸드폰 바꾸실 계획이 없는 거는 약정이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군대를 가야 돼서 아 네. 언제? 3월에 3월에요? 아 그래도 좀 따뜻해질 때 가시는구나. 네. 아, 그러면 잘 갔다 오신 다음에는 더 좋은 휴대폰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네. 요즘에 월급도 좀 올랐다고 하는데 많이 모아서 좋은 휴대폰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도 무사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걸 안 여쭤봤네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저 성북구에 사는 하현이라고 합니다. 하현이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성북구에 사는 하현씨.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성북구에 사시는 하현씨께서 예, 갤럭시 A를 쓰고 계신데 예, 주로 동영상 이용을 많이 하시고 인코딩 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뭐, 업그레이드나 속도가 좀 느린 점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잘 쓰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슬픈 소식은 3월에 군대를 가신다네요. 오늘도 무사히 인터뷰를 잘 마쳤습니다. 도시철 동호사에서 감사패를 주는 그날까지 지하주 코드 3번 간 방송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